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 뉴스1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뉴스 알아봅니다. 오늘의 라이브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늘부터 국내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발열 검사가 실시됩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어가면 비행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신은 발사체에 대해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하루 600명 늘었습니다. 0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는 4,812명입니다. 코로나19로 77세 남성이 숨져 사망자는 모두 29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마스크 수급 대책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코로나 3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10시부터 은평과 서초, 송파 등 세 곳에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선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문진표 작성부터 의사 진료, 검체 채취까지 가능합니다. 국회는 오후 2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과 마스크 대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노원갑과 경기 남양주갑 등 13개 지역 경선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대구 경북 지역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이틀째 화상 면접을 실시합니다.